할 때도 있고 너무 좋아. 잠이 별로 없다. 대단해 진짜. 재밌어요. 대단해. 내가 늙었어.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죠? 네. 네. 옆에 사람이랑 제일 이쁜 얼굴로 빵긋 웃으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은 낙심케 하지 말라. 네. 우리들 살아가면서 그냥 무심코 하는 말로 사람들 네. 낙심케 많이 하죠, 그죠? 낙심시키고. 맞아. 네. 하고 왔어요? 네. 아유. 둘째 딸이 양말이 네. 불편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안 들어줘가지고 낙심했구나. 그렇겠죠. 네. 네. 자, 오늘 그 내용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새로움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자, 우리 읽어주십시오. 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아셀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네, 감사합니다. 멸망. 오늘 수업 민수기 28강 낙심하게 하지 말라.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 예, 맞았구나.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꿈꾸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들이 그 꿈을 올바로 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계획을 대체시켜야 돼요. 네.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요리사를 하고 싶은데 미용사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미용사를 하든 요리사를 하든 자기의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서 하되 그 비즈니스나 그 일을 할 때의 기본 방침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비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네.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제사장이에요. 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제 그 꿈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좌절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난관과 어려움이라는 장애물이에요. 네. 예.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길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는 첫 번째 순간이에요. 그죠? 한 명의 정탐꾼 12명을 갖다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모두 다 그 주민들의 거대한 것에 간담이 서늘해져서 메뚜기로 전락하면서 주저앉게 되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극복하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40년은 그냥 내 전생이에요. 그렇죠. 예. 1세대를 40년으로 보는데 뭐냐 그러면 성장하기까지 그다음에 성장해서 이제 네. 그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죽기 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맨날 피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네. 두 번째는 현실 안주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 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받을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을 하면서 오직 고난과 죽음의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네. 네. 그래서는 사단이 되어버렸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미 설명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계획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 내가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얼른 봐야 돼요. 네. 그리고서는 예, 그걸 고쳐나가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장애물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네.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보여준 태도가 바로 이기주의예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그 땅을 보고 그들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을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 뭐냐 그러면 또 지도 한번 또 그려야 되나? 네. 예. 그거는 구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예.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강? 아니 뭐? 갈릴리. 예. 갈릴리. 흐르는 게? 요단강. 그 다음에 그 끝에? 사해.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는? 지중해. 이거는? 시내 광야. 예. 네. 이거는? 홍해. 홍해. 네. 이거는? 나일강. 네. 안 나오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너무 길었어요. 이렇게 사해하고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이제 지배를 이기고 돌아왔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땅은 이스라엘 소유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쭉 그 여기에 사람들이 족속들이 많았죠. 네. 그거는 살만하다는 뜻이죠. 네. 이게 이기고 있었으니까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 땅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소서 여기에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지방에도 살기가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군대도 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장애물인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예요? 땅에 버려져 짓밟힌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죠. 기복신앙은 뭐예요?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맛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냥 기복신앙으로 원래가 본질이 그것이니까. 근데 기독교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땅에 버려요. 버려지고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누구?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명심하고서 남을, 나만의 이득을 챙기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는 식당들 보세요. 그게 시작이 뭐예요? 돈을 무지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 나오죠, 그죠? 참담한 실패를 거쳤죠.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맛을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죠. 네. 그 맛을 연구한다는 게 뭐예요? 고객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부산물인 거예요. 아. 네, 부산물.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를 둬야 되는 거죠. 현재 광야 40년이 끝나고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오랜 시련 끝에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였고 남은 일은 오직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남았어요. 네. 네. 그런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하나님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에요. 네. 네. 그들에겐 가축이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땅을 보니까 그 가축들을 키우기에 적합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미 전쟁에서 이겼으면 요단강 동편의 땅은 이스라엘 거예요. 네. 그 당시의 논리에 따르면.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저 땅은 버리고. 네. 아, 버리고? 그거 하라는,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오늘날에도 계속 저기 거기에 요르단이니 그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버린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만약에 승승장구하고 그것을 저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그런 나라들이 서질 않았겠죠. 네. 근데 그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차지한 땅이에요. 네. 네. 그런데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이고 남아있는 진짜 과제,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빠지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르우벤이 누구게요? 르우벤이 누구 아들인데? 요셉. 요셉의 형. 아, 동생. 요셉의 형. 형이지. 형이지. 아, 야곱의 첫째 아들. 야곱의 열두 아들이. 그게 맞아요.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장남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 네. 맏아들은 모든 가문을 대표해서 모든 일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유월절 날 밤에 모든 초태생은 맞아요. 내게 돌리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르우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네. 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정규도 장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우리 박요한 목사님. 예, 저도 장남이자 막내자. 예.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장애물에 스스로 빠진 것이죠. 눈앞에 작은 이익에 팔려서, 예, 이기주의 팔려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기를 포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예.
자신들의 가축과 안녕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당연하게 책망하겠죠. 그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브리 멜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썼어요. 비전을 넘어 핵심 가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라고 그러죠. 가지라고 그러죠. 네.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르우벤과 갓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비전 뱀파이어라고 그랬어요. 뱀파이어. 비전 뱀파이어. 뱀파이어. 어. 뱀파이어는 뭐예요? 흡혈귀. 네. 네. 다시 말해서 비전을 파괴하는 무리들, 핵심 가치를 잠식시키는 그러한 무리들을 비전 뱀파이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단순한 얘기. 유승진이라는 가수 있었죠. 옛날. 네. 지금도 우리나라에 입국을 못해요. 예. 유승준. 근데 그 당시에 유승진 인기가 세속적으로도 대단했지만 오, 엄청났죠.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가서 청년들한테 비전을 심어주고 그랬던 친구예요. 예. 저도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한번 불러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 아주 그 생긴 거는 좀 불량스럽게 생겼어도 생겼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 군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만약에 그거 갔다 왔으면은 여전히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죠. 첫 번째 장애물에 걸려 넘어간 거죠. 지금이라도 지금은 못 가겠구나 나이가 많아서. 네. 그러니까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비전 뱀파이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잠식시키는 비전 뱀파이어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워. 위험하다. 나도. 그럼요. 아까 그러니까 네.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위험과 어려움,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안 되죠. 네. 그 뭐라 그러냐면 문제를 피하려는 당신이 가장 큰 문제다. 예. 문제를 피하려는 당신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네. 네.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자기한테 어려운 일들은 모두 다 사탄의 그 농간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사로. 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묵상해야 되겠죠. 아,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 잘못과 오류를 보면 그걸 죽여야 되겠죠. 네.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승질부터 죽이셔야 돼요. 네. 승질부터 죽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을 꿈꾸게 돼요. 네. 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네. 둘째, 옳은 일을 한다고 믿으면서 비전 뱀파이어가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회심 전에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굳게 믿었으며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낙담시키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네. 그러다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네.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주 그 중요한 기도가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네. 1장 16절. 네. 16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있죠. 네.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에베소는 뭐냐 하면 그 당시 그 풍요의 여신 그 이름을 갑자기 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최대 신전이 있었어요. 에베소는 뭐냐 그러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준 선물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방 그 저기 하여간 우상 그런 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뭐냐 그러면 계시의 영으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예요. 네. 네. 우리들은 뭐예요? 지금 서울이 저기 미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나라를 갖다가 깨워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 네.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근데 지금 르우벤과 갓은 그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비전 뱀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함께 같은 사람들이 꿈꾸라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변화들, 선한 변화들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 하나 변한다고 그죠? 나 하나 변한다고 뭐 이 세상이 달라질까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구원케 하시는 분과 구원을 입은 사람이 다 한 근원에 연결되어 있다. 네, 한 근원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말 진정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신을 시작할 때 정말로 그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얻던 것이니.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행할 때 어떤 능력, 어떤 그 저기 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이 얼마나 막강한 것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게 된다는 거. 근데 그 군대 가는 그 자그마한 그것 때문에 계산하겠죠. 내가 2년 동안 갔다 오는 동안 내 인기가 사그라들 거야. 네. 맞아. 인기와 그런 것들은 뭐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교회도 가고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되면은 인기가 올라가겠지 하는 잔머리를 굴린 결과죠.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가축이 많았다고 말하는데 누구 덕이에요? 아, 그것도 하나님.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네. 하나님. 그러니까 되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어야 맞습니다. 돼요. 그러면은 안 그런 사람이 있어. 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를 자꾸 앞서요. 자기가 지금 이룩한 것은 다 자기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맞아.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네. 예. 그 중에 가장 그 심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아니요,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세운 그 주님의 몸을 자기 왕국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자기 왕국으로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물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거의 없을 정도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시편 106편 15절, 15절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뜻을 구하면은 언제나 그 영혼이 파리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들은 요르단 동편에 남아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게 시달렸고 나중에는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해주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건너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파병하는 조건으로 네,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래야지. 그래갖고 저기에다가 자리를 잡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방 민족에게 끝도 없이 시달렸고 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함께하는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거기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바보 같아. 끝내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패역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패역의 땅. 네. 그렇지. 성경은 르우벤과 갓 지파에 대하여 이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신을 간음하듯 섬기는지라. 오히려 그 땅의 신을 받아들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현혹되잖아요. 그죠? 그 화려한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겼다는 것이에요. 이 간음이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무서워. 그런데 저 양반이 무지세. 저 양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나는 맨날 벌 받을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아. 나 그 죽으면 국물도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갑돌이를 사랑하는데 저 부잣집 도련님한테 가야지 뭐 국물이라도 있을 것 같아. 그게 음란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죠?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내는 포악한 아수르에게 참혹한 멸망을 당하게 돼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패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했을 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결과예요. 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을 떠날 때 당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로 보지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지. 부모인 저도 안 그래요. 그죠? 부모인 저도 이렇게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어요. 그냥 넘어갈 때도 무지 많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가인이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네.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갔더라. 그러죠. 네.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요. 지 동생을 돌멩이로 쳐 죽였는데 벌이 유리하는 거래. 우리는, 일부러라도 유리하잖아요. 방랑자. 아. 네. 하나님 앞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 없어져요.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 같이 떠돌아요. 근데 우리를 성경에서는 순례자로 보거든요. 네. 그 어떤 뭐냐로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는 순례자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자연히 떠나요. 그리고 유리하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나중에 봐요.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예. 노시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가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소유와 획득이에요. 아. 소유와 획득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을 자연히 떠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목표도 없이 떠돌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면은 괜찮겠는데 그죠?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끝인데 뭐. 근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치 롯의 운명과 같은 거예요.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마치 에덴 동산 같았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는데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다가 멸망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뭐가 돼요? 소금기들. 뭐예요? 자기도 그 나중에 보여요. 그 혼자 간신히 살아남아갖고 딸들과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누구를 낳고 막 그런 지저분한 역사가 계속되는 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을 떠날 때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그것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생각하는 결과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너 그래서 하고 꿀밤한테 때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일 때 겸손히 받아들일 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할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예. 모세의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내가 그런 것이 아닌가. 흔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자녀들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가장 많이 무심코 부모들 언제나 왠지 아세요? 자녀들은 내가 아파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치.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기 키울 때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 헨리 블랙허비에 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가운데 수록된 내용이에요. 어느 집회 때 한 중년 부부가 근심 어린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여생을 해외 선교사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부가 똑똑하게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은퇴한 다음 여생을 살 아름다운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게 떠나는 것을 주저했어요. 예. 그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네. 예. 다시 말해서 집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응답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마음 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아니요, 불편하죠. 그렇죠. 예, 불편하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토네이도가 불어왔어요. 아이고, 예, 토네이도. 지금 날아가는 그 집 그냥. 아이고야. 예. 그 돌풍이 토네이도 쫙 가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 옆에 하는데. 기차 소리, 기차 옆에 지나갈 때 네. 바로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와. 그냥 다 갈아버려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토네이도급 돌풍이 아니라 작게 내리는. 와. 마을 중에 오직 그 집만 완전. 오 마이 갓. 충격으로. 그 부분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부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집을 취셨다고 느꼈다면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할 필요가 있죠.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그것을 잊지 마세요. 확성기. 예.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결단을 한 거예요. 네. 저기
가셨구나. 근데 꼭 그렇게 맞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한 사람들을 친히 세우셨어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탁월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로 시원찮은 사람들만 골라서 세우세요. 그러니까 나처럼. 예. 스스로, 아, 제발 그러세요.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써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네. 겸손.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네. 자기가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무능할 정도로 착해 빠졌고, 야곱은 야비했고, 요셉은, 17살에 노예자였잖아요. 네. 모세는 살인자였고, 네. 그렇게 한 것,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신학은 second son theology다 그래요. 둘째 아들. 시원찮은 네. 사람만 골라섰어요. 그 여러분들은 너무 잘났고, 이뻐요. 네? 똑똑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세요. 야, 저를 그렇게 네. 보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은 롤 모델이 이런 거라면은 네. 내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네. 나는 별거 아니고 내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맞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저기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꿈을 끼워. 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도다. 전심으로 향하다. 전심이 뭐예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네. 네. 전심으로가 뭐예요? 나는 그 양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어떤 손해가 와도 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난 그 사람을 쫓을 거야 라는 걸 전심인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택해갖고는 그를 위해서 능력을 베푼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을 내 온몸으로 이루어 나갈 때 내 자신이 빛의 세계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다 그러면 뻔하죠. 뭐 저도 그죠? 부흥을 얘기를 하고 네. 네.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에베소서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죠?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했죠. 근데 집단적으로 목사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눈 뜨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고 그죠? 네. 그러고서 이렇게 나갈 때는 함께 힘을 모아지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모은 그 거기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막강한 것인지 온 사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벤과 갓처럼 비전 뱀파이어가 되지 마시고 네. 예. 무서운 말이다. 진짜 무섭다. 네, 그렇죠. 비전 뱀파이어. 차라리 그 드라큘라가 낫죠. 근데 비전을 빼앗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같이 도와가면서 함께하면서 그 우리 수지 씨처럼 늘 산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거를 갖다가 서로 더 넓혀가고 깊게 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부부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렇다고 또 맨날 갈 때마다 십자가 세우고 그러지 말고 예. 산에다가 꽂아놓고 내려. 그래서 산기도 하시라고. 하여간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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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인정 씨 빼고 계속 오고 싶네요. 아, 저는 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구약의 사건을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도 아, 딱 계속 예수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셨지.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또 나 살려고 또 계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아, 맞아. 근데 이런 이게 거는 생각하게 되네요. 정규 얘기처럼 사람이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욕심이 먼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좋으면 갖고 싶고 이게 당연한데 그게 그냥 나의 문제만 아니라 비전을 빼앗는 사람이 된다는 게 되게 사실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나의 이기심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맡고 있다 이건 되게 점검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지난번에도 그 미디안 같은 모습이 나한테는 없나 했는데 이 르우벤 같은 모습 또 나한테 없나 했는데 아니 목적지가 있잖아. 산에 갈 때도 그렇거든요. 내가 대청봉 가려면 대청봉을 향해 가야 되는데 흘끗흘끗 이렇게 보고 가면 못 올라가거든요. 아, 못 올라가지. 근데 정말 자기 구미가 당기는 적이 있다고 바보처럼 대청봉 조금만 있으면 그 밑에서 그냥 나고 한 거지. 그래서 아, 정신 바짝 드네요 진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도 바리새인들한테 니네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럼. 현혹된 우리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살리러 갑시다. 네, 살리러 갑시다. 뱀파이어 살리러 갑시다.